퇴근하면서 급하게 점심이랑 아침 먹을 걸 샀는데 아침에는 고구마를 좀 먹고 점심은 불닭볶음면을 먹고 하면서 딸기우유를 마시려고 5,450원? 끼니 해결하는데 점심도 아침도 좀 먹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사전에 빚지고 매출은 없는데 비싸네요. 오늘도 상쾌한 아침 이거 일하기 싫다. 네, 점심 맛있겠죠. 아침에 다 군고구마 아침에 사는 게 조금 싫겠지만 맛있는 거. 역시 맛있어. 귀여운 아침 원래 사놓고 안 먹어. 되게 이상하게 느꼈는데 요거라도 먹고 배부르게 먹읍시다. 아침 뭐라 쓸쓸한 남자 그냥 바로 가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니까 벌써 8시예요 다니소 물건을 몇 개 좀 샀는데 리뷰도 같이 해보려 합니다. 한 손으로 잡고 하는 거라서 누릴 수 있고요. 충전기 지금 꽂아졌습니다. 아직 5개밖에 안 남았네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것은 바로 요 그릇이에요. 요 이름이 품번이 1030199고 분명히 곤둥이 모양 멜라민 볼이에요. 하나밖에 안 남았었고 약간 스크래치가 안에 있지만 1,000원이고요. 초콜릿 같은 거 녹여가지고 곰 모양으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빵 같은 거 만들 때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모양 잡는 데는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귀여워서 산 것도 있거든요. 초콜릿 같은 거 녹여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멜라닌 그릇이 조금 단단하면서도 잘 깨지는 수정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유리처럼 막 유연하게 깨지진 않으니까 멜라닌 그릇이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느낌이랄까? 1,000원에 곤돌이 멜라닌 그릇을 샀고요. 정리 알아서 해야지 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 근처에서 다 팔려서 못 샀던 건데 이게 노란색도 있고 분홍도 있고 마음에 들어갖고 샀는데 마지막 남은 갈색이 있어서 조금 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러졌을 때 지우고 이거를 제가 구해왔어요. 어떤 거냐? 짜란! 바로 다용도 주머니 갈색입니다. 분홍노랑도 있는데 저는 갈색으로 시내에 가서 사왔는데 시내에 하나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갔나 봐. 회사 근처에 다 사갔던데 이거 대체로 해가지고 2,000원짜리 다용도 주머니 샀어요. 여기까지 하면 3,000원이죠 벌써?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안 쓰면 다용도 소를 넣어줘도 되고 뭐 이상하잖아 솔직히 이렇게 큰 거는 그쵸? 여기 넣어주고 이 바구니 하나만 넣어도 괜찮거든요. 기계 같은 거는 이거를 볼펜이랑 안 쓰는 것들 이런 잡다한 것들 다 여기다 넣어주면 깔끔하잖아요. 쓰레기 좀 버리고 볼펜 자루 다음에 테이프 베이크로 그다음에 단추 안 쓰는 거 심장 모양 모형 테이프 아니 스티커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휴지과 그 물티슈 케이스로 만든 거 해서 이렇게 가지고 딱 담으면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담아도 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면 3,000원짜리죠 벌써. 근데 이게 폴이 되게 보송보송하고 마음에 들고 고급져요. 그래서 이게 재질도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게 약간 저편에 박스가 단단하게 만들어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게 핑지로 남성 거라서 단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3,000원? 5,000원대? 나른한 또 따뜻한 차 한 잔. 그 수영모순 그 팔 이렇게 거리하는 것도 차방이 있었는데 제가 차를 안 먹은 지 좀 오래돼서 살도 빼야 되고 녹차도 마시고 싶고 하니까는 산 건데요. 아이고 이게 얼굴이 좀 비치는 거 아니네 얼굴 안 비치네 손이 비치는 거네. 하여튼 이거를 살라고 하다가 아 근데 수영모 모양은 너무 적게 들어가고 양이 걸치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가라앉더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손잡이도 있다고 하니까 2,000원짜리 이거 샀어요.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먹을 거니까 따로 챙겨놓을게요. 그리고
부추포를 샀는데 이거는 슬라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2,000원에 샀고요. 그러면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뭔가 이게 3,000원짜리였나? 아 기억력 어떡해.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한 8,000원 정도 쓴 건가? 컬러 부추포 이것도 슬라임 만들 때 있다고 해서 샀는데 좀 까져 있어서 교환을 해왔어요. 찾아마자 보자마자 바로 까져 있게 사왔고요. 그다음에 한 제가 그때 17,000원 정도 쓴 것 같아요. 합산해서 제 기억으로는 짜자잔 요거는 자판기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이거부터 코코풀 기시온 실리콘 밴드 이거 말고 뭐 약간 갈 색깔도 있었는데 얘는 저는 이 색깔이 좀 민트 파랑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 취향이라 봉지도 묶고 전선 정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갖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못 구했던 이것도 하나 남았더라고요. 세트랑 사졌어요. 저는 이거를 왜 구하려고 했느냐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정리할 때 쫙 좋다고 그래서 사려고 했다가 알아보고 아 제가 돈이 없는데 앞에 이게 하나 이게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마다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샀는데 이렇게 기름진 제가 그때 오늘도 많이 샀어요. 이럴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 뭐가 됐냐 케이크도 뜯어내고 이거 뜯겨나갔네. 뭐가 좋냐 잠시만요. 이거 뜻성이 안 맞아가지고 바닥에다 내려놓고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수제기 받아버리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븐에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밑에는 고정이 돼 있어서 편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가서 엄청 편하니까 이게 이런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해요. 이렇게 다시 돌리면 되니까 보석함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잡다한 거 다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보석함 같은 거 정리 보관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조만간은 제가 나중에 리뷰를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0원짜리 액자인데 여기 저 집게나 종이로도 잘 꾸며져 있고 리트리버도 너무 귀엽고 스탠드형 고리형 있다는데 전 고리형으로 사왔고요. 아 둘 다 되는 거구나. 몰랐어. 사실 이뻐 귀여워서 산 겁니다. 솔직히 사진만 안 추가해도 너무 귀엽고 벽에도 고르는 예쁘고 사왔고요. 이거는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아트박스 갔다 왔는데 이거 사려고 갔던 거거든요. 저번에 봤는데 너무 좋았어.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7,500원짜리 비싼 크롱크롱 나랑 모자 코우팬장 우리 비싼 아이를 갖고 왔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매일매일 봐야 되겠어. 힐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17,800원 정도 썼는데 돈이 조금 초과가 됐지만 그래도 월급이 곧 들어오니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적게 들어도 들어오겠죠. 어쨌든 나름 만족한 쇼핑이 되었고요. 회사에서 어제 만든 봉투들도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도 갖고 왔는데 랩핑지로 만든 거라 지금 당장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가져온 거대로 정리 잘해서 오늘 현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